생각하며 안녕하세요.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희식입니다. 전남 완도군의 보길도는 흔히 가사 문학으로 손꼽는 고산 윤선도의 섬이라 불립니다. 병자호란 때 윤선도는 왕이 청나라에 굴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든 걸 단념한 채 가소를 이끌고 제주도로 떠납니다. 제주도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 잠시 한섬에 머물렀는데 너무도 아름다워 제주행을 포기하고 머물렀습니다. 이 섬이 바로 보길도입니다. 윤선도는 보길도의 원림을 조성하고 은둔하며 자신만의 이상향을 가꿨습니다. 보길도에서 만든 어부사시사 등 그가 만든 가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사 작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작품입니다. 윤선도는 1671년 자신이 사랑했던 보길도에서 숨을 거둡니다. 그 후 18년 뒤 조선을 대표하는 선비 한 명이 윤선도처럼 제주도로 향하다 풍랑으로 잠시 머뭅니다.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입니다. 숙종 때 희빈 장씨가 훗날 경종이 되는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서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원자로 책봉합니다. 송시열은 원자 책봉의 부당함을 상소하지만 숙종은 오히려 그를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.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에 머문 송시열. 임금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시 한 수만 새겨놓고 다시 제주도로 떠납니다. 이 글씨가 쓰인 바위가 송시열의 글씨 바위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서 동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. 주인을 자처하는 윤선도 그리고 잠시 계기됐던 송시열. 이 두 사람은 정치적 라이벌이자 정적이었습니다. 당시 복상 문제로 불거진 예속 논쟁은 서로의 목숨을 내놓고 벌인 처절하고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었습니다. 남인을 대표하는 윤선도,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었습니다. 남인과 서인을 대표하는 두 사람 가운데 왕이 서서 어느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던 시절이었습니다. 목숨보다 명분이 앞섰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. 그런 두 사람을 풍랑이 서로 화해하라며 인연을 맺어줬던 건 아닐까요? 사람들은 보길도를 윤선도만 만나러 갑니다. 바다 건너 소완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풍경을 보여주는 송시열의 글씨바위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